오랜만에 영월이 연극 무대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콩밭, 우리 콩밭이 금 따는 콩밭이다. 오늘 영월 무대에 선 극단은 속초의 파란불 극단입니다. 금다는 공연을 강원연극제 출품하게 돼갖고 지금 영월에서 강원연극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팀으로 여기 영월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강원연극인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무대 2022 강원연극제인데요. 그동안 강원연극인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연극인들의 축제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강원연극제는 제한 39회 정도 됐고요. 이번에 밀양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 예선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도내 극단들이 경연을 벌여서 가장 이제 대상을 수상한 극단들이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2년은 연극인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관객들을 만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는데요. 연극인들에겐 절실한 무대였습니다. 실은 연말까지도 이제 공연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이게 첫 공이에요. 첫 공연. 지금 이제 벌써 6월이니까 와, 반년 만이네요. 특히 오늘 무대에 서게 될 속초 극단 파란불은 강원도 민간 극단 최초로 예술의 전당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오는 8월 서울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연극제엔 금 따는 콩밭이란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강원 연극제에서 공연하게 된 작품은 금 따는 콩밭이라고 하는 김유정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것을 변주정 연출님께서 각색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공연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공연을 하는데요. 김유정 또 작가가 또 춘천 출신인 만큼 강원도 작가의 작품을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또 의미도 있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공연을 올릴 예정입니다. 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속초 극단의 금 따는 콩밭 잠시 만나볼까요? 놀자! 아무래도 경연이다 보니 많은 관람객들이 찾지 못해 아쉬웠는데요.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은 지역마다 무대에 오르게 되고 대상 수상작은 대한민국 연극제의 강원도 대표 극단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린 만큼 많은 분들이 공연장 찾으셔서 네, 연극도 많이 보시고 기타 뭐 다른 공연 예술도 많이 참가하셔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큰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연극인들이 다시금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연극제 이후에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도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무대 위에서 강원 연극의 저력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